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면서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한테 간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 처자식과 식솔들을 데리고 도주한 것입니다. 왜 야곱이 정정당당하게 장인으로 나 갑니다. 빠이빠이.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간다는 사실을 속이고 도주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자기 장인에게 대해서 잔꾀, 이를테면 술술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장인이 참 여러 번 속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약을 맺을 때에 장인의 양과 염소 중에서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은 다 자기 몫으로 한다고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잔꾀를 부리죠. 그리고는 점 있고 아롱진 거, 이런 게더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의 잔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기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야곱이 그렇게 장인어른을 속이는 술술을 쓰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셨을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술술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가축을 얻었지만 그것이 술수의 결과라는 생각으로 라반에게 당당하게 간다고 통보하지 못하고 혹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도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정도를 걸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정도를 걸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벌거벗겨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도를 걷지 아니하면 내가 세상의 것으로 나를 두르고 두르고 둘러도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못된 짓을 한 그 상대방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 죄의 특성이 두려움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때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것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헤이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내가 두려워함으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사람에게 못할 짓을 하면 그 사람이 두려워요. 어디에 길에서 만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한된 지극히 짧은 시간을 사는데 그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못할 짓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이 만날까 두렵고 그 사람이 혹시 나한테 해코지할까 두렵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누구 앞에서든지 사람에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매사에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자기 인생을 아끼는 길인 것입니다.